오늘은 그리스도 심장으로 사는 마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거든요. 율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증오했던 이유가 바로 자기 뜻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 틀렸다, 예수님도 가짜다, 메시아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일 수 없다라고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으로 율법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거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려 두지 말아라. 시신이 밤이 지나기 전에, 새기 전에 빨리 그 시체를 처리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가 바로 이 율법 조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일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 구세주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릴 수 있나?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거든요. 율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굴복시키셨고 예수님이 새로운 진리,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셨을 때 그 진리를 깨우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80도로 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가장 먼저 당황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 자신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방금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당황했을 겁니다. 또 당황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편이었거든요.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유대인들,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대장 노릇하던 바울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던 사람들 편에 서서 살았던 한 일원, 한 사람이 아니라 대장 노릇했거든요.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유대인들의 충격은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고름은 또 얼마나 했었을까요? 지가 먼저 하자고 그래놓고 지가 앞장서놓고 지가 대장 노릇하고 리더 노릇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충격이었고 야고름이었을 겁니다. 당황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그리고 유대인만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데 아마 그런 마음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마치 경찰관이
함정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제대로 식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변장해서 들어온 사람일 수 있다 하고 끊임없이 경계를 했거든요. 이런 경계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게 무슨 사도야? 이제까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지가 사도래. 그걸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아니야,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시켰어. 사도로 임명했어. 이 얘기를 사도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자기 변명을 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민망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아니 사도 바울 이 사람도 사도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직임을 주셨어요. 옆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니야. 내가 사도라고 내가 사도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 이것도 민망할 일이지만 워낙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곳곳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스스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보세요. 자기 스스로도 당황했고 유대인들도 이 당황해서 충격과 배신감과 약오름을 벗어나지 못해서 40명이라고 하는 자객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을 거야 마시지도 않을 거야 결정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고요. 자기도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두 팔 벌려 안아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사도 분명해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애정을 담아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우리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까지 바로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은 그 예수님, 내가 믿어서 너무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선한 일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많은 증인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기 위하는 일이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확신한대요. 그런데 그 확신하는 이유를 7장 전반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하트라고 얘기를 해요.
신나지요? 아는 단어 나왔어요. 하트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속에 마음 속에 있다. 그냥 감지해 있다. 그냥 들어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굉장히 고상한 단어잖아요. 저기 시골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은요. 왜요? 아,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이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심장이 두근거린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함께 모이시지 않았나요? 예수 믿고 이런 복받고 저런 복받고 이런 호사를 누리고 저런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펼쳐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럴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있대요. 누구를 흉보기 위해서,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없는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어떤 사람인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집사님 만나게 해. 빨리 만나. 얼른 좀 만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만나가지고 흉보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도 바울의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성도들과 함께 일구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여러분, 전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림이 함께 만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근거림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유가 7절 하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왜 확신하느냐면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매임, 변명,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요 전부 다 법정인 용어예요. 법 앞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 로마의 법정에 서서 얘기할 때를 생각했을런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첫 번째,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매임에 함께 참여했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피로를 채워주고 사도 바울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성도들은 자유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매임처럼 그렇게 매여있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이 넘어가? 잠이 오냐? 야, 웃음이 나오냐?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가 극한 슬픔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너 잠이 오든 웃음이 나오든 밥이 넘어가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함께 하니까 그 고통을, 그 슬픔을 함께 나누니까.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겠다, 주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같은 무게일 수 있겠어요? 절대 같은 무게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복된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변명함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변명하다,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으냐면
예를 들면 북한이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동남아의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싫어하지요. 언젠가 하면 12월 달에 박의정 목사님과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미얀마가 철저한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공산 국가이기도 하고요. 공항에 내렸더니 그 공항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거예요. 캐롤이 울려 퍼지고요. 양곤 시내에 가보니까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추리도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져서 정말 깜놀했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12월 한 달 동안 자비를 베풀어서 다른 종교가 종교활동을 하는 걸 12월 달 한 달만 허용이 된대요. 참 부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런 일이 있대요. 철저하게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국가를 거역하더라, 그 나라를 대적하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 나라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멋대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믿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을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 그건 양보할 수 없지요. 그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 외에는 이 나라, 우리를 다스리는 이 국가에 찬성하고 그리고 이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오해를 풀어줘야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존재라고, 이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변명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변명이 통해야지요. 이 변명을 하는데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나라에 이롭게 살지를 않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나라에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변명을 해도 이 변명이 통해야지요. 그러면 통하려면 정말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야 정말 좋네,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정말 세상 잘 돌아가네,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죄악들이 없어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세상이 밝아지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야 변명이 통하지요. 근데 이 변명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롭게 하면서 잘 살지 못하니까, 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이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지 않았나요? 얼마나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 얘기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게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성경 통독을 1년에 몇 번 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잘하고 찬양은 어떻게 잘 부르고 십일조는 어떻게 잘하는지 관심 이만큼도 없다고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는 너희들 우리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당신 예수님 믿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둑질하면서 당신들만큼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양보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다투고 싸우면서 너희들 기독교인들이라며, 예수쟁이들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우리같이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냥 음란하게 삶을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당신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처럼 살지 말아야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들과 다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변명이 통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너희들 예배당에 가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것이라며, 근데 왜 달라?
너희들 예배당에 가보니까 핵심 가치가 예수님처럼이라며. 근데 왜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변명이 통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그 오해가 풀려질까요? 봤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이 살아가는 것, 봤지.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오해를 풀고 이렇게 당당하게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확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확신한대요. 성도들과 함께 확정한대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확정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한순간에 그는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확정한다는 얘기는 법정인 용어로 최후 진술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해요. 최후 진술을.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위대하고 절대적이고 존귀한 복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최후 진술처럼 확정하는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요. 매년 초에 첫 주일날 계속해서 반복했던 설교 기억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이에요.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요.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은 다급했을까요. 이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중요했겠어요. 엑기스와 같은 마음들을,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는데 1장 3절을 보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요,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시선이 모아져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장 7절에서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유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유언을 남겨놓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는지, 그 일을 성도들과 해 나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졌던 것은 성도들이 자기 매임에 동참하고 자기와 같이 당당하게 변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확정하며 최후 준수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야, 이 성도들과 함께 하라면 그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 이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확신하면서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느끼고 심장으로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서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랍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대요. 여기서 마음, 여러분 이건 심장이래요. 심장은요,
우리의 피를 모든 기관에다가 잘 순환시켜주기 위한 펌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이랍니다. 의사 선생님들 많이 있는 데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심장에는 네 개가 있대요. 위에는 두 개의 심방이 있고 밑에는 두 개의 심실이 있는데 위에 있는 두 개의 심방은 피를 받아들이는 방 역할을 하고 밑에 있는 두 개의 심실은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외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장이래요. 이게 잘 순환이 되어야 가슴이 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잘 순환이 되어서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뛸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랍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오늘 8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니 7장 7절에서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을 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8절에서 또 진짜 심장이 등장을 하네요. 아까 그 마음은 뭐고 여기에 나오는 심장은 뭘까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이왕에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8절에 있는 심장은요 우리 기관으로 얘기하면 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링크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테이크피디라고 얘기를 한대요. 장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래요. 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아픔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아픔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요 사울에게는요 바울에게는 솔직히 이 심장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장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아픔,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는 그런 심장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가족도 아닌데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사랑하는 연인도 아닌데 어떻게 상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애끓는 심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으로는 그게 가능하대요. 왠지 아세요? 목숨 주셨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목숨, 몸, 피를 흘려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뭔들 주저하시겠어요? 아무거나도 다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애끓는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 믿을 수 있잖아요. 설마 그러겠어? 말씀드렸듯이 가족도 아닌데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장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애끓는 심정을 가질 수 있나? 그렇게 오해하고 믿지 못할 수 있으니까 8절 끝머리에서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증인이야. 다른 사람, 허접한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맞아요. 맨날 맨날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장 증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의 얘기, 가족의 얘기가 허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진짜일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니까요. 서로를 향하여서 이런 애끓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한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는 복된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야지요. 2010년에 저희 전주 온누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교단에 있다가 한국 독립교회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소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제 기억으로 그래요. 그때 공동의회를 열어서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크지 않는, 아니 작지 않는 규모가 웬만한 된 이런 교회가 교단을 빠져나가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교단에도 정치가 있어요. 아니 가정 안에도 정치가 있잖아요. 교단에도 정치가 있고 정치가 있으면 정치꾼들이 있겠지요. 이 교단의 정치는요, 세상의 정치보다 더해요. 더 치열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단에서 빠져나와서 독립교회 소속으로 되는 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과정을 딱 마치고 나서 신문에다 공고를 했었을 때 교단에서 깜짝 놀랬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떻게 적지 않는 이 교회를 그렇게 교단을 옮겨가나.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요,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끄는 목회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대요. 근데 저 종목사 자기가 개척도 하지 않았고 낙하산 타고 내려가 놓고 어떻게 이 적지 않은 교회를 교단을 옮길 수 있나, 이거 놀랬대요. 만약에 당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로님 한 분 한 분 만나서 방해를 하면 교회가 그때부터 쑥대밭이 돼요.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그 정치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근데요, 그때 당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였어요. 그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교단에서 나와서 독립교회로 소속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교단에 속해 있으면은요, 많은 모임들이 있어서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들이 찾아다니면서 고속도로에 전부 다 뿌려져요. 휘발유 값으로. 얼마나 많은 회의들이 있는지 그 회의 때문에 회의가 일어날 정도예요. 그 일들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라면 몰라도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니 늘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하고 늘 성도들을 함께 만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한 일들 가운데서 그 결정을 성도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너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머리를 얼마나 쓰다듬느라고 그래서 머리가 빠졌어요. 잘했다고, 정말 잘한 거라고. 목회자로서는 하나의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교단에 있으면은요,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처럼 말씀 잘 가르치고 실력이 있으면은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강사료가 수입이 짭짤해요. 그것 없어서 좀 손해는 볼 수 있겠지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똘똘 뭉쳐서 하나였으니까 어느 누구도 틈을 타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서 장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주 온누리교회에서도 몇 분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귀의 뜻이 네 가지가 있대요. 전부 다 이제 해석하고 바라보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분의 표현이 네 가지래요. 첫째, 거짓말하는 자. 둘째,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중상모략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마귀래요.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혹시 여기에 속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뭐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귀짓 한다고 그래요? 정말 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내가 잘한다고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마귀짓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선수거든요. 마귀는요,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졌어요. 어디가 틈이 있는지, 어디가 빈틈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매진할 때 이 전주 온누리 공동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지요. 작년인가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느냐면 에바브로디도와 그때 그 도마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그 도마뱀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를 지은 도종환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실화예요. 도쿄에서 올림픽을 할 때 도쿄 경기장을 더 넓혀야 됐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사들이고 가옥을 사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헐어나가는데 어느 집 지붕을 뜯었대요. 그런데 그 지붕을 뜯고 보니까 도마뱀 하나가 꼬리에 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이 집 지은 지가 언제 됐습니까? 3년 됐대요.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지붕을 뜯은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러면 3년 전에 이 지붕에 못을 박으면서 도마뱀 꼬리가 박힌 거예요. 3년 동안 도마뱀이 살아있는 거지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관찰을 했더니 여러분, 도마뱀은 원래 위험이 닥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파충류잖아요. 그런데 꼬리도 잘릴 수 없는 그런 처지였나 봐요. 관찰을 했더니 다른 도마뱀이 또 하나의 도마뱀이 계속해서 이 꼼짝 못하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계속해서 물어주더래요. 3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에바브로드도가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때 그 도마뱀과 같은 존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찾아보실래요? 누가 그런 존재일까? 혹시 당신이 그때 그 도마뱀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 도마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내가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고 내가 먼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직 하나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거나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이 펼쳐지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온누리교회에다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500명이 나갔잖아요. 작년 성도 500명이.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간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목사는요, 사람 보는 눈을 좀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 보는 눈을. 아, 저분 성깔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분 한 기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그분들이 적응 잘해요. 왠 줄 아세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거든요. 자기 기질, 자기 성질대로 뭘 했다가는 자기만 뻥 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기질을 죽이며 살다가 그 아름다운 건강성, 그 건강한 바람에 동화가 되고 함께 되어서 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도 그러지요. 아마 우리 박 목사님 눈에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성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아름다운 분위기, 이 건강한 분위기, 오늘 제가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전주 온누리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이요.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이 정도는 아닌데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저을 만큼 그런 칭찬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뜻을 주님 오실 때까지 펼쳐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